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죠. KF-X의 내분 무장창에 어떤 공대지 무장들이 장착되는지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정부는 KF-X의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홍보 영상에 보면은 그 KF-X가 F-35와 동급 성능을 목표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4.5세대 이런 애매한 표현도 더 이상 쓰지 않고 스텔스기임을 KF-X가 스텔스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표현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 8월 달에 그 A4 레이더 시제품을 소개하는 공개 행사도 개최를 했고요. 내년 초에 시제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방부 21에서 2025년까지 중기 계획을 보면은 이 기간 중에 KF-X 양산이 개시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계획보다 빠르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KF-X의 무장과 관련해서는 그 중거리 대공 미사일로는 그 영국 MBDA의 미티어 미사일, 그 단거리로는 독일의 IRIS-T를 도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KF-X는 그 순차적 개발을 통해서 블록 2, 블록 3를 거치면서 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설계에 내부 무장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특징이죠. 바깥에 무장을 달게 되면 그게 레이더 반사능력이 커지게 되니까 스텔스성이 보장이 되는 기체 내부의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2025년부터 양산이 될 블록 1에서는 아마 반매립식으로 외부에 공대공 무장을 하게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KF-X의 공대지, 공대함 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6월 말에 그 영국의 유력 군사 전문지죠. 제인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KF-X에 장착할 속도 마하 2.5 이상의 사거리는 최소 250km, 중량은 1.36톤 정도 나가는 초음속 대지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함대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대함 미사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개발이 끝나서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 함대 함용 미사일을 항공기 장착용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 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다음 단계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우리도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죠. 그런 언급을 바탕을 두면 그 밑에 기술인 그냥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은 개발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시피 개발이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한국형 수직 발사대와 잠수함 어뢰 발사관에서 운용을 할수 있게 소형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형화를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소형화 연구를 하고 있던 당시에 이미 KF-X는 개발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소형화하는 과정에서 KF-X의 내부 폭탄창에 공간을 감안해서 이미 설계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내부 폭탄창입니다. 폭탄창. KF-X의 그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대지, 대해상, 그 타격 무기들이 내부 무장창에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부 무장창은 비행기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라 공간의 제약이 아주 심합니다. 미국의 F-35죠. 저희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F-35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은 중거리 미사일인 암람하고 JDAM이라는 스마트 폭탄을 내부 무장창에 장착을 하거든요. 암람만 장착하는 경우에는 4발,
그리고 JDM을 두발 장착하는 경우에는 암람 두 발에 JDM 두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제 계획을 보면 F-35 같은 경우에 추후 이제 무장창을 개량을 해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JASSM 그리고 공대함 미사일인 이게 아마 노르웨이제인 것 같은데 네이발 스트라이크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아까 공간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 무장창에 JASSM의 경우에는 길이가 4.27m입니다. 그리고 네이발 스트라이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3.95m입니다. 자, F-35에 이들 방금 언급드린 두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35의 내부 무장창을 약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량이라고 하지만 확장을 한다는 의미의 개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한선은 F-35에는 한 4.3m 정도가 무장의 길이의 상한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획을 봤을 때 말이죠. 자, KF-X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로서 앞서 개발된 F-22 랩터죠. 와 F-35의 시행착오를 잘 살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아마 KF-X 내부 무장창에 어떤 무기를 장착할 건지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했을 것이고요. 또그 무기와 그 무장창의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자, KF-X는 길이가 F-35보다 1.2m 정도 더긴 걸로 재원 표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무장도 더긴 걸 장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힌트를 줄 만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형 타우루스 미사일의 개발에 관한 언론 보도입니다. 살펴보면 그 타우루스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저희가 독일에서 도입했죠. 그래서 성능이 아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군은 기술 도입을 통해서 좀 타우루스 원형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한국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화하고 아마 LIG 넥서원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 개발되는 한국형 타우루스는 길이가 원래 5.1m에서 4.4m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게는 250kg 정도 가벼워지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는 FA50에 장착하기 위해서 소형화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핑계일 따름인 것 같고요. 소형화의 실제 목적은 KF-X의 내부 무장창에 장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FA-50은 무장을 5톤까지 할수 있습니다. 타우루스 무게가 1.4톤이거든요, 기본형이. 그래서 충분한데 일부러 사정거리까지 소형화하면서 사정거리가 10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정거리가 100km 손해를 보고 또 개발비까지 들여가면서 소형화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충분히 장착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타우루스 소형화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 KF-X 내부에 장착 가능한 무장의 최대 길이가 한국형 타우루스의 길이인 4.4m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타우루스를 F-15에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스텔스가 완성된 KF-X의 내부 무장창에 싣게 되면은 그 전술적 이득이 상당할 겁니다. 타우루스 사정거리가 500km거든요. 그 적의 방공 레이더망 밖에서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스텔스 KF-X에 장착이 되면은 사정거리가 1,400km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KF-X의 작전 방향이 1,000km 정도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1,000 더하기 400입니다. 적의 레이더는 1,400km까지 우리 적을 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에서 먼저 언급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면 1000 더하기 250이겠죠, 최소? 그럼 최소 1250kg가 됩니다. 자, 이게 전술적 우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비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비교할 때고요. 자,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면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브라모스 N 공대함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제온을 보면은 길이가 5m, 직경이 0.5m, 중량은 1.5톤, 사거리는 290km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지금 국산으로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의 외형이 이 브라모스 M 정도라면은 한국형 수직 발사대하고 잠수함 의뢰 발사관에서 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의뢰 발사관 533mm까지 되고요. 길이는 뭐 6.7m까지 수용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를 KFX의 내부 무장창에 넣으려면 이야기가 다르죠. 길이를 줄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한국형 타우루스를 기준으로 하면 4.4m까지 줄여야 합니다. 일본에도 초음속, 일본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죠. 그 최신형이 ASM-3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 마하 3, 사정거리 400km.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문제는 알려진 제원에 따르면 길이가 6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미사일이. 미국이 통합을 허가할지 여부를 떠나서 크기 때문에 너무 길죠. 아무리 넣고 싶어도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는 F-35의 내부 무장창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사정거리 최초에 200km에서 400km로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요. 그랬는데 정작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는 4세대 전투기인 F-2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은 성능이 우수해서 저고도로 발사를 할 수도 있고요. 전 사정거리 400km의 전 사정거리를 CS기능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스텔스가 완성된 KF-X가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우리 초음속 미사일하고 비교하면 그뭐 전술적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변국의 이제 정황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은 지금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 예정인 공대함 버전을 반드시 KF-X의 내부 무장창에 넣으려고 할 겁니다. 또한 이런 우위가 실현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KF-X가 우리가 맘대로 원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우리 전투기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F-35는 주요 무장으로서 재즘, 공대지 순항미사일, 그리고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것이고. 저희 KF-X도 거점 되면 내부 무장창에 한국형 타우러스 대지공격용 미사일이죠. 그리고 대한공격용으로 한국형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장착하게 돼서 서방진영의 주요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대표적 스텔스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